안녕하세요, 감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제법 긴 시간 사용해보고 추천할 만한 것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짱? 첫 번째 제품은 스티머입니다. 옷의 다리는 스팀 다림인데요. 핸디형입니다. 제 집에는 옷가게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 업소용 스티머, 여기 자료화면 띄우겠습니다. 업소용 스티머가 있었는데요. 이건 물탱크 용량도 크고 스팀 분사량도 많아서 옷을 다리기는 아주 좋으나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또 제가 한두 벌 다리려고 거기다 물을 채우고 또다 쓰면 물이 든 채로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물대차잖아요. 그래서 물을 비우려면 그냥 물통만 비워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남아있는 물까지 이 본체를 막 들어서 낑낑거리면서 물을 비워내야 했었어요. 그게 너무 번거로워서 그냥 좀 간편하게 쓸수 있는 핸디형을 찾고 있었는데 예쁘고 마음에 드는 스티머는 거치대가 따로 있어서 결국에 또 자리를 차지하고 번거롭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았던 것은 바로 이렇게 기계 자체가 서 있을 수 있을 것, 스팀이 풍부하게 나올 것이었는데요. 여기 구멍이 7개나 되고 스테인리스 스틸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 요 정도면 괜찮겠다. 가격도 워낙 저렴해서 아, 사보고 아니면 말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걸 구매를 했는데요. 이걸 사용해 보니까 스팀 용량도 풍부하고 많이 무겁지도 않고 그래서 그 업소용 스티머는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거의 1년을 그거 한번 사용하지 않고 이것만 계속 썼거든요. 물은 이렇게 채워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비우기도 편하고 채우기도 편하고 생각보다 많이 다려져요. 네, 엄청나죠? 보이죠? 이렇게 온오프가 됩니다. 락앤락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가격이 저렴해서 만약에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뭐또 하나 더 필요하면 몇 개를 더 산다고 해도 아깝지 않아요. 그 업소용에 비하면 정말 정말 저렴한 가격인데 거기에 비해서 성능은 아주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그 업소용 스티머는 당근으로 팔았습니다. 옷가게 운영하시는 분이 기존에 쓰던 게 고장나서 사가셨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 제품은 치밍아웃 GT1002라는 제품인데요. 가정용 치아 치석 제거기입니다. 인터넷 광고를 보고 혹해서 산 제품이긴 한데요. 3개월 정도 사용해 보니까 아, 이거 괜찮다 싶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보통 치아 미백이나 치석을 제거할 때 화학적으로 제거할 경우에는 잇몸도 상하고 이도 시리고 그래서 가정용으로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이거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치석이나 착색된 것들을 제거해 주는 거고 강도가 그리 강하지 않아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팁이 초음파 팁이어서 물기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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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은 마치 피부에 각질이 제거되듯이 치석이나 약간 착색된 것들이 제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온 버튼을 누르면 끄면 첫 번째 켜면 불만 나오고요. LED 라이트. 두 번째 켜면 미세한 진동과 초음파로 분리를 해서 치아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제가 빨갛게 맵게 만든 음식, 까맣게 조린 음식, 다크 초콜릿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에 착색이 잘 되거든요. 그때마다 이걸로 좀 제거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가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이게 가격도 저렴하고 사용법도 간단해서 요즘처럼 치과에 자주 가서 스케일링이나 관리를 할수 없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저보다 지인들이 먼저 써보고 추천해 준 건데요. 파스도 종류가 정말 정말 많잖아요.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이게 제일 좋더라 하는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신심 파스 RX인데 사이즈는 여러 개가 있고 저는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가 결리거나 허리가 뻐근하고 이럴 때 약국에 가면 파스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는 너무 강해서 살에 알레르기가 올라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너무 약하고, 어떤 건 냄새가 심하고, 여러 가지 만족하는 걸못 찾다가 요 파스를 써보니까 요거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파스 찾으신다면 신심파스 RX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가시제거연구소의 고등어 밥상입니다. 업체 이름이 재밌죠? 가시제거연구소.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동생 집에서 먹어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가시가 없다는 생선들을 먹어봤는데, 그래도 가시가 한두 개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처음 판매할 때부터 가시가 하나라도 나오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만들었다고 해요. 생선을 집에서 먹을 때 가시를 발라내는 것도 귀찮지만, 그걸 또 음식물 쓰레기냐 일반 쓰레기냐 분리해서 버리는 것도 너무너무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 가시제거연구소의 고등어 밥상은 요 고등어를 이렇게 하나씩 가시를 싹 제거해가지고 낱개 포장을 해가지고 냉동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먹어보니까 고등어는 역시 노르웨이산이 맛있잖아요. 노르웨이산이고 가시 정말 1도 없고, 구울 때 생선 냄새 나는 것만 조금 환기 잘해주시면 너무너무 간편하게 생선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고등어도 있고 가자미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요거 한번 사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재구매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시 바르기 힘드시다면, 아이들이 있으시다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이상 감짱의 추천템이었습니다. 감짱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